좀 말을 못 드신 것 같은데. 따로 사야 되겠다. 깨끗하게 해준다. 오늘 특별히 더 너무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특별하십니까? 이게 안쪽 하는 방법은 없죠? 네, 아직까지. 뭐를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게 기본적인. 아, 인도에는 네. 우리 저 정관 사람 정관 수술하듯이 그렇게 묶어 만드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보니까 그렇게 하면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웃긴 없는 겁니다. 근데 효과가 100% 확실하지는 않아서. 그렇죠. 성능을 살아있겠죠.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라이트를 써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위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쁘게 해주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사고기 많이 안 남도록.
같은데 봉합사 들겠지? 다리를 조금 더 당겨주십시오. 네. 제거는 끝났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지금 포셉으로 오픈해가지고 그거 다 이용하시는 시스템이? 네. 저 그거를 하니까 이제 저거를 밖에 던져버리더라고요. 있습니까? 네. 던졌는데 순식간에 없어졌어. 며칠 뒤에 없어졌어. 걔들 다 왔어. 강아지들이 다 먹었어. 아이고. 제가 보통은 요것만 해도 괜찮은데 제가 안에 봉합도 한번 해놨기 때문에 아마 출혈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시켜주는 게 작게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 많이 시켜주는 게? 예. 거의 이렇게 알이 있던 게 네. 제가 이렇게 쑥 제거해버리고 나면 네. 몸은 빈 공간을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뭘로 채웁니다. 뭘로 채우냐면 진물, 피 이런 것들이 많이 갇혀있습니다. 그러면 살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안에 뭐가 차있기 때문에 운동을 시켜서 이거를 제거를 시켜야지 위에서부터 수술 환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모래라든지 독감이라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내일 오후부터 운동하십니다. 네, 오후부터. 하루에 30분씩 오전 오후로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방목은 안 되겠죠? 방목해놓는다고 해도 애가 아프니까 잘 안 뛰어다녀서 운동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 호르몬 느낌이 없어지려면? 28일,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테스토스테론. 그러면 지금 저 반짝난 안마를 옆에도 계속 찝찝거리겠네요, 한달 동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라고 28일 동안 분리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억을 받는다. 자기가 이제 순말이었다는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게. 저한테 이제 급하게 전화하셔야 될 분은 피가 똑똑똑 떨어지는 건 상관없는데 뭐 호수에 물틀어난 것처럼 쫙 그런다든지 아니면 뭐 순대 같은 게 여기 수술의 부분에서 튀어나온다든지 네, 네. 아니면 이게 막 참외처럼 부어가지고 고추도 붓고 오줌도 묻는다든지 네. 그런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 네. 그런 저한테 다 괜찮습니다. 주사도 놔야 됩니까? 예. 며칠을? 주사도 5일간 주십니다. 여기 대표님은 주사 놓는 게 제일 힘들어요. 대표님 제일 힘들어요. 예. 오늘 참 이제 괜찮다. 오늘 기침 전에는 못 들으셨죠? 예. 네. 예. 간헐적으로 하루에 한 번? 요건으로 저도 못 들었어요. 캐할 정도. 그 정도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 예.
배려가 있으면 실수 없이 지내는 거예요. 환희는 어떻습니까? 환희도 제가 이제 거의 90, 제가 95% 괜찮았으니까 지금 아마 100%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여수도 가셨다면서요? 예, 그건 두 번. 뭐든 이제 초기에 해야지 말도 더 편하고 뭐 빨리 낫고 예우도 좋고 하니는 조금 늦었고 많이 진행돼가지고 30분 동안 하는 거 외에는 마당에 놔두는 게 낫네요. 네. 저희가 소독 해주고 할 필요도 운동시키고 나면 아마 피가 조금 흘러있으면 물 뿌려주시면 됩니다. 아, 물요? 예. 여기 사타구니에 뿌리면 포비던이요? 포비던 같은 거는? 그거는 뭐 뿌리셔도 되는데 저는 굳이 그거 뿌리실 필요 없이 물로도 괜찮아요. 예, 물만 뿌리셔도 됩니다. 저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빠져나올 수 있게 대부분 손이 그래 주시네. 눈이 주셔도 맞는 거 보면 신기하다. 사람처럼 공기 주세요. 눈이 시치하고 저는 번식 목적이 아닌 네. 순마를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기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위험하고 저기 다른 승마장에 영상 하나 올라온 거 보니까 막 여성분도 기승하고 있는데 프레시안이 그대로 올라타고 하고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안 되죠? 왜냐면 그거는 뭐 교육으로 통제를 하더라도 그 본능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상하게 순마를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뭐 거세를 하면 힘이 딸린다든지 아니면 키가 안 큰다고 하든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거세를 하면 훨씬 더 잘 생기죠. 목선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두껍고 막 그렇지 않고 지방 덩어리가 아니고 훨씬 날렵하게 결국은 99% 다 거세시킵니다. 경주마다. 그래야지 더 잘 뛰기 때문에. 그렇죠. 경주에 집중하고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옆에 말 뛰는 거 막 신경 쓴다든지 게이트도 잘 안 들어간다든지 나쁜 행동들 하고 채찍 받는 것도 없고 그런 것들. 뭐 순말들은 거세라도 하면 되는데 암말들은 문제죠. 방법이 없어요. 한말들도 우리 먹이는 약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말이 아시겠지만 발정이 이제 일주일간 발정이고 2주간은 예. 무발정인데 예. 그 무발정기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예. 아 발정을 억제시키는? 예. 그 호르몬을 먹여주는 겁니다. 아 경기 하기 전에요?
예. 너무 이제 발정이 많이 오는 말들, 그런 말들은 3일 전에 먹어주시고 그걸 계속 먹어주셔야 됩니다. 먹어주시고 끊고 나면 3일 안에 발정이 옵니다. 그럼 이제 목적은 경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아니면 훈련을 집중을 못한다든지. 아, 발정 때문에? 예.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 있는 승마장에서 하려고 네. 너무 애가 공대고 하니까 발정기가 있어서 네.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먹고 효과가 좋습니다. 아, 그럼 혹시 제 카페 들으신 거예요? 그 한 분씩 제가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아, 그거 프리시안 아 큰 말 그 프린스 나를 아십니까? 그 뭐죠? 무슨 저 페르슈롱 아, 예예예. 예. 그 말이 하나 얼마 전에까지 올라왔는데 그 말을 사람들 팔았는데. 예. 그 말이 이제 며칠 뒤에 식도 폐쇄고요. 아, 그래요? 와, 너무 아까워가지고. 너무 아깝죠. 세상 없는데. 외승 다 하고 훈련 다 해놨거든요. 그분이 그날은 대로. 잘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사람들 많은 공원에 가서 외승 딱 하고 사진 찍어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잘 타시라고 했는데 하면 너무 열악하더래요. 그 식도 폐쇄고로 해가지고 죽어 붙다는 거예요. 내가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오! 진짜 죽었어. 와, 이게 심각한 문제였구나. 너무 소망한 거죠. 우리는 예전에 그 머리 있을 때 세 번 불렀잖아요. 예, 예. 그런 게 있어보니까 아차 아쉽더라고. 그 사람들 그런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있어 모자라는 개념으로 있었다가 그렇죠. 우리 식도 폐쇄 영어로 뭐 초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을 이렇게 쭉 한다고. 예, 그게 이제 계속 떠오르고 있으면 예. 이 식도로는 안 들어가고 폐로 막 들어가고 나고 아. 그리고 숨도 잘 못 쉬기 때문에 엄청 고통스러워. 그 좋은 방법이에요. 어서 집에 가자. 방구 일어나. 방구 일어나 이제 집에 가자. 방구 일어나. 방이 가자 방이. 첫째. 방구 네 좋아하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 점심 저녁 먼저. 오늘 저녁 조심해. 예. 내일부터. 네. 뭐 밥? 네. 방구 일어나. 방구 일어나. 괜찮아. 멀쩡해서. 잠깐 자고 있어도. 선생님이 이쪽으로 오시면 또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힘들어요. 아, 제가요? 네, 네, 네. 약간 멀리. 멀쩡. 일어나요? 어, 일어나 됩니다. 멀쩡. 괜찮아. 아, 오전. 일어나. 와, 100점입니다. 100점. 야. 머리 일어나야 돼. 예. 다시 할까요? 찍겠습니다. 안 찍겠습니다. 안 찍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와, 이거 좀 들들들하네. 괜찮아.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이처럼 일어나는 데를 말씀 얼마나 좋겠네요. 눈 깜짝할 수 있고, 진짜. 그 순간 못 일어나고 휘청이 해버리면 네, 네, 네. 그때 다치. 예. 이게 우리 애들이 다리가 약한데 네. 하다가 이렇게 겁치거나 해서 전라도에는 다리가 하나 없어서 어제는 잘 됐는데 아이고 새끼가요? 아닙니다 큰 말이 큰 말이 네. 아이고 한라마나 이런 조그만한 말들은 잘 일어나고 하는데 더러블 애들이 항상 좀 빨리 일어나고 딱딱하다고 계속 이제 뜨거워 마방에 혹시 저 풀 같은 거 있으시면 조금 치워주셔야겠군요 아. 거의 없습니다. 예, 괜찮습니다.